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저희 이제 사이트나 카페에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저희의 가장 큰 타겟은 유치세예요, 어머님들. 그래서 유치세가 이제 문자학습을 하는 최적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이전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의 경우는 아웃풋이 정말 폭발적이고, 아이들도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6, 7세를 할지라도 비기너라도 저희가 잘할수 있게 음성 언어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인풋이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많고요. 그 이전에 그림책 등을 통해서 노출된 아이들은 정말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4, 5세의 경우는 학습 목표를 하신다면 학습 목표를 좀 달리 잡으셔야 되는데,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 유치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영유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물으신다면 저는 반대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영유아에 뭐 딱히 어떤 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어머님들의 이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또 존중해야 하죠. 그래서 하신다면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를 준비하신다면 저희가 해볼 수 있고요, 어머님들. 네. 그다음에 8, 9세의 경우, 우리 아이가 영어를 놓쳤어. 영어를 싫다고 해서 계속 안 했었어 하는 분들은 어머님들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습을 충분히 잘 받아들일 연령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이 프로그램 효과가 2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연령대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이제 머리가 제법 커졌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은데요. 근데 8, 9세 어머님들이 가장 망설이는 것이, 이거 갖고 되겠어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영어를 싫어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기관을 거쳐서 실패를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거 갖고 되겠어가 아니라, just do it. 그냥 일단 하셔야죠. 그래서 기초를 잘 쌓으면 그 다음이 편해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초를 잘 쌓는 것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을 런칭한 지 6개월이 넘으면서 약간의 아이들의 아웃풋을 봤는데요. 재밌는 것은 6, 7세가 효과가 가장 좋고 굉장히 폭발적이고요.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외국어를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는 좋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8, 9세는 6, 7세만큼의 발전을 보이진 않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배경이 있겠지만 어머님들, 일단은 오히려 덜 성실해요. 네, 영상을 시청한 그 빈도나 횟수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8, 9세가 성적이 안 나왔다면 습관 형성을 잘 못해 주셨거나, 그다음에 확실히 덜 노력을 기울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안 됐어가 아니라, 이 시기에 아이들을 정말 해주신다면 효과가 너무 잘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뭐야, 이 프로그램을 갖고 4세부터 9세까지라고 얘기를 하시겠는데, 기본 처음 시작하는 학습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님들. 그래서 이제 뭔가 기본은, 우리가 시작할 땐 기본은 나이에 제한이 없죠. 네. 기본적으로 영어 킨더 프로그램이고요. 조금 빠른 아이들은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조금 영어를 늦게 한 아이들은 약간 낮춰서 할수 있는데, 왜 이거냐면, 이것이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이고,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 저희 런트리드라는 리더스를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4세부터 9세까지 가르친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4, 5세의 경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리고 앞으로 이 노부영 프로그램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아류들이 나올 것인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노부영은 영어 그림책, 그다음에 문해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가장 처음에 들어온 그림책의 메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원서는 아니죠. 그래서 컨트롤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온 곳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누가 더잘 만들까요, 어머님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은 그냥 책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너무 싼 것만 쫓지 마시고요. 하실 때꼭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티칭을 경력을 시작했는데 언니, 저는 다른 학원 강사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티칭의 첫 발을 문해력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교육 과정을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을 저희가 노보영과 함께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믿으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